박신혜와 최태준은 결혼과 임신 소식을 한 번에 알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태준의 소속사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태준 배우는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동료로 늘 곁에서 함께 있어준 박신혜 배우와 오랜 연애 끝에 내년 1월 22일 서울 모처에서 행복한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신혜의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도 이에 대해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초기인 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최태준은 23일 자신의 팬카페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여러 가지 감정을 공유하며 뜻깊은 만남을 이어온 소중한 인연이 있다. 기쁠 때는 화창하게 웃는 법을, 슬플 때는 소리내 우는 법을 말없이 일깨워준 은인 같은 사람이라며 이제는 이 감사한 사랑의 결실을 이루고자 부부로서의 가약을 맺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렇게 인생의 새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귀한 생명이 찾아왔다며 박신혜의 임신 소식도 전했습니다.